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필드 속성에서 입력 마스크라는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테이블을 작성하게 되면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이제 필연적으로 필드와 또 필드에 부속되는 레코드가 따라오게 되겠죠. 자, 이러한 그 필드에는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뭐 기본값이라든지 뭐 필수 속성이라든지 뭐빈 문자열을 허용하는 속성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입력 마스크 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마스크는 이렇게 세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각 구역은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죠.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어서 첫 번째 구역, 두 번째 구역, 세 번째 구역으로 나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자 지정 기호라는 것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첫 번째 구역은 실제로 우리가 사용자 지정 기호를 사용하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이 사용자 지정 기호를 사용해서 입력 마스크를 지정하는 영역이에요. 자, 그다음 이두 번째 구역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구역에 관련된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구역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떤 그 전화번호, 지역번호, 국번과 번호 이렇게 입력을 할 때, 자, 요런 기호 보이죠? 요런 기호. 자, 우리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 이런 기호라든지 뭐 이런 기호라든지 이런 서식 문자를 입력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입력 마스크의 두 번째 구역에 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형식 그대로 입력 마스크 문자가 포함된 입력 형식 그대로 저장이 되고요. 0이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1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된 값만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0으로 하느냐, 1로 하느냐에 따라서 테이블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되느냐라는 것도 지정을 할수 있고요. 세 번째 구역은 입력 대기 상태에서 어떤 문자를 나타낼 것인가라는 것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또 전혀 감을 못 잡을 수도 있겠죠. 자, 아무 문서나 하나 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우리가 테이블 작성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지워버렸네요. 자, 얘를 한번 열어보죠. 자, 적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서 만듭니다.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하나의 필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번호다.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럼 테이블 4가 만들어졌고, 이 전화번호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필드에 대해서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면, 필드의 속성이 여기 아래쪽에 나오게 되죠? 텍스트에 대해서 필드 크기, 형식, 입력 마스크,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바로 입력 마스크라는 부분이죠. 입력 마스크 부분에, 자, 예시에서 보였던 것처럼, 999, 그 다음에 999, 대시 9999, 그 다음에 콜론, 구역이죠, 구역. 0, 콜론, 자, 별 표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열어보세요. 자, 그럼 전화번호 입력하는 곳이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구역에 별 표시를 지정해 두었기 때문에 입력 대기 상태에서 이런 문자로 표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 문자도, 그대로 저장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별것 아니죠? 이게 바로 입력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본을 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숫자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입력을 하려고 해도 입력이 되지 않죠. 입력 마스크의 틀에 따라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그첫 번째 구역에 사용자 지정 기호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앞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본 것은 구라는 사용자 지정 기호를 사용했고, 나머지 이런 사용자 지정 기호들도 다 있습니다. 자, 그럼 0이라는 사용자 지정 기호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0이라는 사용자 지정 기호를 사용하면, 0에서 9 사이 숫자를 필수로 입력받도록 설정을 합니다. 그럼 9는 뭔가요? 숫자나 공백을 입력받도록 설정한다. 차이가 뭔가요? 얘는 필수 요소고, 얘는 선택 요소입니다. 필수적으로 입력받아야 되고, 선택적으로 입력받는 선택 요소다라는 얘기죠. 자, 얘는 덧셈 기호와 뺄셈 기호 사용할 수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덧셈 기호와 뺄셈 기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 지정 기호 부분에 L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L. A에서 Z 사이의 영문자와 한글을 입력받도록 설정한다. 필수 요소죠? 자,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선택 요소입니다. 어떻게? 물음표로 처리합니다. 자, 등호죠, 등호. 부등호죠, 부등호. 그래서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한다. 뭐에 비해서? 작다. 뭐에 비해서? 크다니까. 얘는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력 마스크 부분을 한번 그 필드 속성에 입력해보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력이 되는지 다르게 입력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